네, 첫 번째 코너는요. 트롯계를 뜨겁게 달군 소식을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트롯 핫 이슈. 너무 잘했다. 우리 너무 잘한다. 네, 오랜만에 전해드릴 첫 번째 소식은요. 어떤 기자님이 준비하셨나요? 네, 접니다. 아. 네. 네, 더 트롯 뉴스의 새 얼굴 남영 기자인데요. 네. 다시 한번 제 이름을 한 번 더 어필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어필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남영 기자님, 좋습니다. 네, 제가 이 방송을 계속 봤는데 쭉 보니까 정말 가장 많이 거론된 가수가 한 분이 있더라고요. 오, 누구예요? 네, 바로 김호중 씨인데요. 아유, 말이 뭡니까? 네, 네, 김호중 씨는 올해도 역시나 바쁜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먼저 팬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하나 있어요. 바로 김호중 씨가 4월에 정규 2집을 발매한다는 소식인데요. 김호중 씨의 이제 앨범은 2020년 우리가 이후 3년 7개월 만에 이렇게 공개가 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뭐 김호중 씨의 가창력이나 감성에서는 우리가 뭐 사실 말을 뭐 합니까? 모두 다 알고 있는 거고요. 네. 근데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번엔 듣는 거 외에도 보는 것으로도 기쁨을 준다고 하는데요. 김호중 씨의 신곡 뮤직비디오에 배우 손호준 씨가 출연을 한다고 해요. 김호중 씨의 이 명품 보컬과 손호준 씨의 이 연기가 더해지면 사실 굉장히 우리는 듣고 보는 즐거움을 정말 제대로 느낄 수 있을 뭐 것 같아요. 어벤져스급인데요. 네. 네. 그리고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82조의 KBS 교향악단과 함께 클래식 단독 쇼였죠. 김호중 더 심포니 공연으로 큰 호평을 받았습니다. 근데 저는 이 김호중 씨 같은 경우에 트로트도 잘해, 클래식도 잘해, 정말 만능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 변신의 기재가 아닌가 싶은데요. 김호중 씨에는 약간 이렇게 굉장히 다재다능한 거에 너무 미담만 얘기해서 좀 죄송하긴 한데 첫 해니까 제가 처음 출연이니까 일단 미담만 얘기하겠습니다. 네. 자, 올해도 역시 우리 김호중 씨 진심으로 인정합니다. 네, 신곡 활동하실 때 저희 또 더 트롯 뉴스에서도 만나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바쁜 와중에 김호중 씨 콘서트 소식도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일명 트바로티 아레나 투어 2024인데요. 이번 콘서트에는 클래식 투어 공연 형식으로 이루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고양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창원시, 태백시, 김천시 정말 많은 곳에서 공연이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김호중 씨 공연에 정말 가슴이 두근거리시는 분이 정말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새 앨범도 내고 정말 할 게 정말 많거든요. 네. 보다 더 자세한 김호중 씨의 소식은 더 트롯 연예 뉴스에서 발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네. 아니 김호중 씨는 몸이 10개라도 모자랄 것 같아요. 네. 이럴 때일수록 건강 잘 챙기시면서 좋은 소식 많이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어떤 소식일까요? 여러분, 네. 저 위에 별이 혹시 안 보이시나요? 여기 실내인데 어디에요? 아, 이 별요? 아까부터 무단침입했던 별인데? 난리 나게 반짝거리죠? 네. 트롯계에 정말 어마어마한 반짝이는 별이 두 개가 떴습니다. 바로 전유진 씨와 정서주 씨예요. 맞다. 네. 맞아요. 얼마 전에 그 미스트롯 3가 끝났잖아요. 네. 거기서 정서주 씨가 미스트롯 최초의 10대 우승자거든요. 그렇죠. 네, 실제로 보면 굉장히 여리여리하고 앳된 비주얼을 자랑을 하는 그런 소녀고, 그리고 굉장히 청아하고 맑은 음색을 가지고 있어요. 네네. 근데 사실 이분이 10대 소녀답지 않은 뭔가 반전 매력을 가진 분입니다. 뭐냐면 탄탄한 실력과 굉장히 애절한 감성을 지녔기 때문에 리틀 이미자로 불렸었어요. 네. 그래서 송가은 씨나 뭐 양지은 씨의 뒤를 이어서 이렇게 미스트롯 진이 되면서 굉장히 지금 뜨거운 인기를 모으고 있는데요. 사실 처음에는 이 정서주 씨가 굉장히 떨려하는 모습을 보였었어요. 그런데 이후에는 약간 좀 야망에 가득 찬 그런 모습도 보였었거든요. 네네. 그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영원히 경연이 계속됐으면 좋겠다. 난 정말 부르고 싶은 노래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좀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 그런 가수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네. 그리고 이 다음번에 소개할 분은 또 누군지 아시겠죠, 당연히? 네. 알 것 같아요. 방금 얘기해 주신 전유진 씨잖아요. 네.
아니, 방금 얘기해 주셨는데 다시 기억력이 무척 좋으시네요. 네. 네. 네, 정말 이분도 네. 대단한 10대입니다. 진짜 10대들이 너무 무서운 것 같아요. 근데 이 전유진 씨가 17살의 어린 나이에 진짜 쟁쟁한 선배들과 경쟁을 해서 현역가왕에 우승을 했어요. 와, 어마어마했어요, 네. 진짜. 근데 이 전유진 씨에 대해서 이 하재근 문화평론가가 굉장히 극찬을 했는데 한국 가요계의 새로운 퀸이 나타난 느낌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곧 있을 한일전에서의 무대도 굉장히 기대된다 이렇게 극찬을 했거든요. 근데 일본의 유명 가수도 이 전유진 씨를 칭찬을 했어요. 마츠자키 시게루 씨가 이대로 일본에 가면 톱스타가 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동안 사실 좀 트롯계 10대들의 돌풍이 불기는 했었어요. 네. 근데 이렇게 정서주 씨나 전유진 씨처럼 우승을 차지한 적은 없었거든요. 그렇죠. 두 분 모두 10대인 만큼 더 아름다운 미래가 또 펼쳐질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저도 기대하면서 응원하겠습니다. 네. 이번 그 10대 우승으로 인해서 꿈나무들의 좀 롤모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다음은 최정아 기자님이 준비하셨다고요? 네, 최정아 네. 기자라 있고 미남 전문 기자라 또 씁니다. 네. 미남 전문 기자로서 이번에 준비한 스타는 바로 가수 손태진 씨의 소식인데요. 사실 이제 봄이 오면서 감성이 굉장히 좀 자극되는 이런 네. 노래를 우리가 좀 듣고 싶잖아요. 몽글몽글한. 마치 맞아요. 목면처럼. 그러니까요. 네, 이런 노래를 우리가 점점 듣고 싶어지는데 네. 손태진 씨의 신곡 발매 소식이 알려져서 너무너무 반가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네. 손태진 씨가요, 일단 지난 14일 입니다. 신곡 당신의 카톡 사진이라는 이 신곡을 발매했는데 제목부터 뭔가 굉장히 좀 아련한 느낌이 네. 좀 들지 않으세요? 네. 네. 당신의 카톡 사진은요. 14일 발매 3일 전인 11일에 이 티저 포토를 먼저 공개했는데요. 선 공개된 이 티저 포토를 보면 굉장히 이 연인이 행복한 한때를 보이고 있는 이런 모습이 담겼어요. 근데 이 사진에 숨겨진 비하인드가 있었습니다. 제가 또 알아보니까 네. 이게 실제로 손태진 씨 부모님의 젊은 사진 사진을 우와. 썼던 거예요. 와. 그래요? 티저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이번 신곡은요. 손태진 씨의 감성을 아주 잘 녹여낸 그리고 이 감성을 너무너무 잘 표현한 곡이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팬들이 굉장히 호평을 보내고 있는데요. 네. 특히 이 신곡 공개일이 3월 14일 그러니까 화이트데이였어요. 오, 그러네요. 그래서 이 손샤인 여러분들한테는 정말로 이 사탕 같은 초콜릿 같은 달콤한 선물이 아니었나 또 생각해 보고요. 그리고 진짜 선물 같은 순간이 여러분 찾아왔습니다. 네. 16일에는요. 네. 이 신곡 발매를 기념해서 단독 팬미팅까지 개최를 하면서 와. 남다른 이 손태진 씨의 팬사랑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와, 아니 정말 팬분들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그쵸. 드는데요. 요즘 손태진 씨가 뭔가 기운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네. 아 진짜 또 최근 또 더 트롯쇼 명예의 전당에 또 올라갔었죠? 네, 네. 네. 이 맞습니다. 손태진 씨가요. 이 참 좋은 사람이라는 곡이 3주 연속 1위를 차지하면서 마침내 더 트롯쇼 명예의 전당에 올라왔는데요. 사실 이 명예의 전당이라는 게 트롯계에서는 정말 대세 스타라는 걸 딱 입증하는 그 순간이거든요. 이 더 트롯쇼 명예의 전당 등극에 이어서 신곡 발매 그리고 단독 팬미팅까지 손태진 씨의 이 하늘이 찌르는 기세가 어디까지 이어질지도 계속해서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태진 씨의 명예의 전당 등극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앞으로도 손태진 씨의 많은 소식들 더트론 연예 뉴스에서 자주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도 우리 최정아 기자님이 준비하셨다고요? 네,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소식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또 뭐가 중요해요? 이 연예계 활동을 하면서 사실 상을 받는 건 엄청난 영예잖아요. 아, 그렇죠. 우리 박군씨 같은 경우도 2021년도에 보면 SBS 연예대상 신인상 받고 또 펑펑 우셨잖아요. 네, 그만큼 사실 눈물이 이렇게 흐를 정도로 이 상을 받는다라는 건 정말 엄청난 영예이자 명예인데요. 이번에 우리 트롯 스타들과 함께 그리고 이 트롯 팬들을 위한 축제가 벌어집니다. 트롯 뮤직 어워드 2024가 4월 12일 금요일에 개최된다라는 아주 반가운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와. SBS 필 그리고 SBS M 정말 떠오르는 트롯 명가라고 저희는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네. 이 오랜 기간 더 트롯 쇼를 비롯해서요. 우리 트롯 스타들이 출연하는 프로그램을 정말 많이 제작을 해왔어요.
이런 노하우를 그냥 두면 네. 너무 아깝잖아요. 그쵸. 그래서 한층 더 품격 있고 한층 더 즐길 수 있는 한마당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4월에 열릴 트롯 뮤직 어워드 2024는 조금씩 베일을 벗을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네. 이번 시상식 또한 트롯 스타들과 그리고 또 트롯 팬들 모두가 함께 즐기는 축제가 되기를 진심으로 더 트롯 연예뉴스가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더 열심히 해서 우리 트롯 뮤직 어워즈 2024 무대에서 꼭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어떤 소식일까요? 네, 이번 소식은 제가 준비했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진짜 봄이 왔잖아요. 네. 혹시 축제 네. 생각 안 나세요? 아, 봄하면 축제죠. 네, 축제하면 또 빠질 수 없는 게 축제 분위기를 엄청 띄워줄 수 있는 바로 우리 트롯 스타들이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렇죠. 봄은 개화의 계절인 만큼 일단 꽃축제가 가장 많아요. 일단 그 지난 3월 9일부터 17일까지 구례 산수유축제가 열렸는데 그 축제에는 박서진 씨, 요요미 씨, 진시몬 씨가 산수유향 그득한 곳에서 멋진 공연을 펼쳤고요. 그리고 지난 2월 23일부터 3월 3일까지는 봄에 시작을 했던 강진 청자축제에서 장민우 씨, 홍진영 씨, 문희욱 씨, 그리고 서지호 씨까지 함께 자리를 빛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두 축제에 못 가셨던 분들 이거 진짜 메모하셔야 되는데 3월 28일부터 31일까지 영암에서 영암 왕인 문화축제가 열려요. 이게 작년에 벚꽃축제랑 겸해서 열려가지고 정말 좋은 반응을 이끌어냈는데 네, 올해도 아주 아름다운 축제가 열릴 예정이고 그리고 특히 양지은 씨랑 박구윤 씨 축제의 화려한 막을 연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 따뜻한 봄이 오면 이제 축제도 즐기고 이제 우리 트롯 스타들이 부르는 음악도 즐기고 예, 그렇게 하시면 정말 더 즐거운 축제를 즐기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축제라는 단어만 들어도 이렇게 설레이는데요. 내일이라도 바로 축제 즐기러 떠나고 싶네요. 네, 저 박군도 그리고 또 우리 예슬 씨도 축제에서 만나게 되면 반갑게 인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